자, 7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기호 과정 마지막 단원이군요. 오케이. 자, 먼저 어휘 파트, 보케버거리. 쿼트가 보입니다. 쿼트. 궁정, 궁궐, 대궐인데요. 사실은 이 뜻보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만나게 될 뜻은 법정입니다. 앞으로 법정이란 뜻도 있습니다. 뭐, 저지하고, 그 다음에 프로세큐터하고, 로이어가 있는 장소. 그래서 궁궐이라는 뜻도 있지만, 법정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게 테니스 코트 할때그 코트도 됩니다. 테니스 경기장이라는 뜻도 있어요. 법정이라든지 또는 경기장, 이런 뜻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본문에서는 궁궐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 다음에 cover. 뭐, 명사로 쓰이면 표지죠. 물론, 동사로 쓰이면 무슨 뜻이에요? 덮다 가리다라는 뜻도 있죠. 반대말은 그때 디스커버가 있죠. 발견하다. 디스가 붙어서 반대말이죠. 커버 가리다. 디스커버 발견하다. 그다음에 표지라는 뜻도 있고요. 커버. 그다음에 엠퍼러가 보이네. 엠퍼러. 그래서 엠퍼러가 사는 곳이 코트가 되는 거고요. 엠퍼러 황제란 뜻이고요. 엠프리스 여성형 명사. 엠프리스 황후, 뭐 기황후 할때기 엠프러스 이름 되겠죠? 엠퍼러, 엠프러스, 액터, 액트리스처럼 남성형 명사와 여성형 명사가 존재합니다. 그다음 exam 시험인 거 뭐? 그러면 얘의 동사형은 뭐죠? 동사형은 examine이죠, examine. 그러면 동사형이 examine인데 뜻은 그럼 뭐예요? 시험하다. 시험 치다가 아니고 시험하다, 점검하다 이런 뜻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examine the problem. 뭐그 문제를 한번 뭐 carefully 하게 examine 해봐라, 점검해봐라, 살펴봐라. exam, examine. 뭐 examine, exam 같은 경우 같은 말은 T로 시작하는 테스트가 있죠. 쉬운 단어고요. 그 다음에 expression 표현이네요. expression, express 표현하다고요. express 같은 경우에 표현하다란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습니까? 급행이란 뜻도 있죠. express train 하면 급행열차. so express, expression. 동사형, 명사형. 형용사형은 뭘까요? 형용사형은 뭘것 같아요? expression, expressive 하면 되겠죠. expressive 표현하는 이런 뜻입니다. expressive. 그 다음에 favor가 보이고요. favor 부탁, 호의, 뭐 청, 뭔가 상대방을 위해서 뭔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해주는 행위를 favor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가끔씩 뭐 약간 난독증 있는 사람들이 얘하고 얘하고 뭐 같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읽어요? Flavor는 무슨 뜻이에요? 이건 맛이란 뜻이죠. 됐습니까? Favor, flavor 뭐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혼돈하시는 맛이고요. 뭐 favor 같은 경우에 Can you do me a favor? Can I ask you a favor? 이런 것들 내가 뭐 도움을 요청해도 될까? Can I ask you a favor? Can you do me a favor? 넌내 부탁 좀 들어줄 수 있겠니? 뭐 이런 대화에 도움 요청하는 게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자, 그 다음에 grandson 나옵니다. grandson 손자겠고요. granddaughter 하면 손녀겠고요. 뭐 grandparents 하면 할아버지 할머니고 뭐 grand 붙으면 가족 관계에서 한 단계를 건너뛰는 관계를 grand를 붙이죠. grandson, granddaughter. 특별히 어려운 단어 아니었고요. joke 농담 뭐다 알고 있는 단어고요. 뭐 같은 말은 kidding도 있습니다. kidding, joke, 농담이라는 뜻으로 쓸수 있고요. That's just a joke. That's just a kidding. 그냥 농담일 뿐이야. Don't be so serious. 너무 심각해 하지 마. 예. 그 다음에 여행 여정이라는 뜻에 journey가 있죠. 뭐 journey, trip 해놓고 똑같진 않고 비슷하다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journey는 약간 뭐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그런 여행의 느낌입니다.
트립은 좀 짧은 여행이고요. 뭐 일반적으로 여행이란 뜻으로 트래블이라든지 뭐 이외에도 뭐 트래블 그다음에 투어 이런 단어들도 있죠. 천지 쓸데없는 전화네요. 전이 트립, 트래블, 투어 여행을 나타내는 표현들이고요. 그 다음에 look이 본문의 명사로 나오는 모양입니다. 겉모습이라 뜻이고요. 뭐 looks 하면 외모고요. 외모 아 그러니까 지금 이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look은 겉모습인데 looks 하면 외모란 뜻이다. 그러니까 복수형이 됐을 때 어떤 단수 명사를 복수형으로 하면 뭐 이 겉모습들이니까 우리 외모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외모란 뜻일 때 같은 말로는 뭐가 있겠습니까? 이게 있겠죠. 뭐예요? appearance죠. appearance 외모 겉모습이란 뜻입니다. appearance. 오케이. 뭐 appearance는 명사인데 동사형은 잘 알고 있죠. 동사형은 appear 나타나다 라는 뜻이죠. appear 나타나다 appearance 외모 looks 외모. 그 다음에 경기 시합은 match인데요. match 같은 경우에 조심해야 될 게 예, 동사로서 내일 일찍 오세요. 알겠습니까? 간단하게 확인합시다. 자 match 같은 경우에 동사로 쓰이면 예 안녕하세요 어울리다 라는 뜻이 있어요. 어울리다 뭐 매치가 잘 된다 뭐 티셔츠 이 티셔츠는 저 바지랑 매치가 잘 된다 할 때 그게 어울리다 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또 생뚱맞게 얘가 무슨 뜻도 있냐면 성냥이란 뜻도 있어요. 매치박스 하면 성냥통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게 뭐 시합이란 뜻인지 어울리다란 뜻인지 성냥이란 뜻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memory 하면 뭐 기억, 추억 이런 뜻이겠죠. memory 동사형은 뭐죠? memorize 겠죠. 기억하다 memorize 기억, remember 하고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메모해도 이런 것도 기억하기 위해서 도움을 받기 위해 필기해 두는 걸 메모라고 하죠. memorize memory. 그 다음에 실수는 mistake죠. I made a big mistake. 뭐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어. 뭐 이런 뜻이고요. 어 mistake 같은 말은 E로 시작하는 게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error가 있죠. error 실수, 오류, 잘못, mistake, error. 오케이 그 다음에 수수께끼는 mystery 뭐요? 그 다음에 형용사형은 mysterious. mysterious story 뭐 신비로운 이야기 뭐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 파생어 같은 경우에 뭐 이 자리에는 명사가 들어갈 자리다 이 자리는 형용사가 들어갈 자리다 들어가줘야 된다 이런 것들 구분해서 mystery 들어갈 자리인지 mysterious가 들어갈 자리인지 뭐 danger가 들어갈 자리인지 dangerous가 들어가야 될 자리인지 이런 것들도 잘 구분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목은 neck 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공무원은 official이죠. official. 자, official의 또 다른 뜻은 공식적인 이란 뜻도 있습니다. 공식적인, 뭐 공인된 이런 뜻도 있습니다. 명사로서는 공무원, 뭐 고위 관리 이런 뜻도 있고요. 형용사로서는 official, 공식적인, 공인된. 뭐 월드컵 official 볼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공인된 공이다. 공식적인 이런 뜻도 있고 공무원 이런 뜻도 있는 official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과거는 past, 현재는 present. 그렇죠. 현재는 선물이죠. 그 다음 미래는 future. past, present, future. 그 past는 뭐 지나가버린 이런 형용사의 뜻도 있습니다. past 지나가버린 형용사로선 지나가버린 명사로선 과거. 뭐 present는 뭐 제시하다 보여주다 뭐 현재의 라는 뜻도 있고 현재라는 뜻도 있고 뭐 그 다음에 선물이라는 뜻도 있고 출석한 참석한
여러 가지 뜻이 있었습니다. 프레젠트 뜻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나오네요. 프레젠트 밑에 프레젠트 지금 뭐 현재 선물 그 다음에 그 외에 방금 얘기했듯이 어떤 참석한 출석한 그래서 우리가 수거로서 어디 어디에 참석하다라는 수거 be at 이었죠. be present at be present at이 한 단어로 중3 맞나요? be present at이 한 단어로 attend 아닙니까? attend 조심해야 될 건 attend at the meeting이야 attend the meeting이야 이라고 비짓하고 엔터하고 많이 얘기했었죠. be present at attend the meeting be present at the meeting attend the meeting 오케이 그 다음에 호박은? pumpkin 뭐 조만간 뭐 할로윈 데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처벌? punishment 동사형은? punish죠 벌주다 뭐 마블 히어로 중에서 punisher가 있죠 punisher 여기다 er 붙여가지고 punisher 하면 뭐겠어요? 응징자겠죠 응징자 벌주는 사람 punisher 그 다음에 성공은? success 그러면 동사형은? succeed succeed 근데 succeed가 무슨 뜻도 있지만 성공하다 라는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어요? 그렇죠 계승하다 라는 뜻도 있다 했죠 그래서 이 성공하다 라는 뜻일 때의 형용사형은 successful 이라 했죠 성공적인 근데 계승하다 일 때의 형용사형은 successive 라고 했어 계승하는 뒤를 잇는 이런 뜻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he is my successor in the office 했어 he is my successor in the office 하면 그는 내 후임자다 이런 뜻이겠죠 he is my successor 이렇게 하면 후임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success 같은 경우에 뭐 계승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성공이라는 뜻도 있지만 전혀 상관없는 계승이라는 뜻도 있고요 문장 속에서 success가 성공인지 계승인지 전체 앞뒤 문맥을 보고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주로 많이 나오는 문제는 이 자리에 successful이 맞냐 successive가 전체 글이랑 어울리냐 이런 문제 고등학교 때 어휘선택 유형이 있습니다. 문제 유형 중에서 그런 거 조심해야 될 단어고요. 그 다음에 달콤한 것들 sweet 하면 되겠죠. 원래 sweet는 형용사인데 뭐 명사로 단 것이란 뜻으로 단 것들 sweet 그 다음에 지혜, 슬기, 현명함은 wisdom이죠. wisdom의 형용사형은 wise겠죠. 현명한 wise 현명함 wisdom 뭐 이렇게 dom 붙어서 명사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한가한 자유로운 free 자유 freedom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free freedom 그 다음에 wise wisdom wise 할 때는 i가 i 발음 나지만 wisdom은 아니고 wisdom 이 발음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기지 재치는 wit 넘치다 이런 뜻이겠죠 뭐 그 녀석 참 기발한 녀석이야 이런 거 얘기할 때 witty라는 형용사형도 있습니다 뭐 형용사형 크게 뭐 wit를 알면 witty t 하나 더 붙이고 y 붙이면 재치 넘치는 이런 뜻이겠죠 witty witty 그 다음에 벌레는 worm이죠 worm 뭐 특별히 어려운 단어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형용사 부사 한꺼번에 했는데 누가 형용사고 누가 부사인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틀림없이 분명히 certainly sure surely 하고 같은 말이죠 sure surely certainly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자 certain 나왔는데 certain 내가 조심해야 될 거라고 해서 뭐 얘기한 적 있었는데 certain은 그러면 certainly가 지금 이런 뜻이니까 얘는 품사가 부사인 거고 ly에 붙여서 부사 됐으면 ly 떼면 형용사죠. 그쵸? 그러면 certain에서 조심해야 될 게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납니까? 예를 들어서 I'm certain. 자 지금 형용사니까 certain은 형용사니까 사용방법은 두 가지죠. 그렇죠? 이걸 뭐로 어떻게 사용됐다 그랬어? 서술적으로 사용됐다 그랬어. 비동사랑 동사가 되면 I'm certain 이러면 서술적으로 사용된 certain이고 그 다음에 certain kind of 뭐 animals 할까? 자 이때 certain은 한정적이죠. 명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happy boy처럼 쓰였고 얘는 he is happy처럼 쓰였는데 I'm certain 할 때 certain의 뜻은 뭐예요? 확실한 이란 뜻이라 했죠. 자 지금 얘기한 건 뭐냐? certain은 서술적으로 사용될 때랑 한정적으로 사용될 때 뭐 뜻으로 얘기하면 뜻이나 형태로 얘기하면 certain이 동사가 될 때와 명사를 꾸며줄 때는 전혀 다른 뜻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m certain이면 지금 이제 얘가 비동사랑 합쳐져서 동사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뜻이 이때의 서술적으로 동사가 된 certain은 확실하다라는 동사 확실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certain kind of animals 하면 이건 무슨 뜻이냐? 특정한 종류의 동물들이라는 뜻입니다. 특정한 certainly 명사를 꾸며주면 확실한 종류가 아니고요 특정한 종류란 뜻이 되는 거예요. 특정한 certainly 비동사랑 비동사 같은 거와 함께 사용돼서 이렇게 동사가 될 때는 확실한다, 분명하다, 틀릴 리가 없다 이런 뜻이고요. 그게 아니고 명사를 꾸며주면 뭐 certain kind of person 뭐 특정한 종류의 사람들, certain kind of book 특정한 종류의 책. 확실한 종류의 책이 아니고 특정한이라는 뜻으로서 specific하고 같은 말입니다. particular, particular kind of animal. particular 만나본 적 없나 여러분들? 있어요. particularly 뭐 이런 거 만나본 적 있을 거야 아마. 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correct 형용사고요. 그 다음에 맞는, 정확한이라는 뜻이고 동사로도 쓰입니다. 동사로 쓰이면 뭐 수정하다 이런 뜻이죠. 올바르게 고치다. 그 다음에 같은 말 맞는 정확한 이란 뜻일 때는 같은 말은 뭡니까? right이고요 반대말은 wrong하고 그 다음에 incorrect가 있겠죠. wrong 틀린, incorrect 부정확한. 그래서 correct, right. You are correct. You are right. 네가 옳다. 이 말이고요. You are wrong. You are incorrect. 네가 틀렸다. 라는 얘기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 crazy, 뭐 미친, 정신나간 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밖에 다른 거 할 때 쓰는 부사? Else. What else do you need? 이러겠죠. What else? 그 밖에 무엇을 do you need? 넌 필요로 하니? 오케이. 그 다음에 정확하게 exactly 됐습니까? 얘는 품사가 딱 봐도 부사죠. 그러면 정확한 하고 싶으면 exact 하면 되겠죠. exact answer. 그럼 exact는 같은 말은 correct, right 있겠죠. exact answer, right answer, correct answer 맞는 정확한 답. exactly 정확하게. 오케이. That is exactly what I want 하면 되겠죠. That is exactly what I want 가 뭔 소리예요? That is exactly what I want. 저게 정확히 원하는 거야 이런 말이겠죠. That's exactly what I want. 딱 내가 원하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재미있는 지우세요. funny의 뜻은 웃긴이죠. 재미있는 funny나 interesting 뭐 이런 단어들이 전달할 수 있는 느낌이고요. funny. 그 다음에 you are indeed my friend 한 뭐예요? you are indeed my friend. 너는
진실로 내 친구구나 이런 뜻이겠죠. You are really my friend. You are indeed my friend. 정확하게 정말로 확실하게 진실되게 indeed 부사고요. 그 다음에 좁은 narrow 넓은 wide 됐습니까? 깊은 deep 깊은 deep 그럼 이제 내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얕은 shallow swallow는 삼키다 제비 deep shallow narrow wide 와이드 그 다음에 아이고 중요한 단어 하나 나오네요 귀중한 precious precious 됐습니까? 뭐 precious는 뭐 영화 대사로 무지하게 나왔었죠 그렇죠? my precious 이러면서 여러분들은 아마 아장아장 기어다닐 때 나왔던 영화 아닌가 모르겠네 됐습니까? 네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선생님 자, precious가 중요한 이유는 얘랑 같은 말이 있는데요. 일단 쭉 가보면 일단 valuable부터 할까요? valuable 같은 말입니다. valuable 그 다음에 invaluable도 같은 말인데요. 이게 이제 학생들이 invaluable의 뜻을 무가치한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또 당연해. 내가 원래 in이 붙으면 반대말 된다고 한 적이 있어. 활동적인 active. 그렇죠? 비활동적인 inactive. 그래서 원래는 in이 접두어 in은 반대말 만드는 거기 때문에 invaluable을 무가치한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해는 되지만 그걸 이용해 먹는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invaluable은 무가치한이 아닙니다. 원래는 in이 붙으면 반대말이 되기 때문에 valuable, invaluable은 반대말 관계가 되는 게 맞는데 어떤 미친놈이 그렇게 안 한 거야 짜증나게.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리고 또 하나 더 조심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P로 시작하는 단어인데 뭐가 있을까요? priceless라 했죠. priceless도 귀중한, 소중한 이란 뜻인데 이건 또 뭐가 짜증나냐 보통 LES 예를 들어 얘랑 useless랑 비교하면 useless의 뜻은 쓸모없는이죠 그러니까 이게 LESS 붙으면 list 붙어 있으면 뭔가가 없는 뭐 이거 price는 가격, 가치란 뜻이고 그러면 list니까 가치가 없는 처럼 보입니다 근데 얘는 가치를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가치 없다란 뜻일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가치가 있다란 뜻이 됩니다. 얘들은 전부 다. 맞습니까? Okay, precious, valuable, invaluable, priceless. 전부 다 소중한 이란 뜻이다. Okay. 그러니까 you are priceless to me 이런다고 해서 화내지 마세요. 너는 무가치하다고 얘기한 게 아니고 너는 가치를 매길 수 없을 만큼 소중하다고 얘기한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말을 하지 못하는 이 보이네요 말하지 못하는 speechless L-E-S-S 붙으면 뭐뭐가 없는이죠 speech는 뭐의 명사형이겠어요 speak. 그렇죠 speak의 명사형이고 speech contest 할 때 이미 만나본 적 있죠 오케이 speak 말하다 speech 말하기 말할 수 없는 오케이 근데 이제 이 speechless 하고 dumb은 조금 구분해야 돼요 덤은 이거는 핸디캡이야 장애야 장애 덤은 뭐 장애라고 요즘 안 하죠 그러면 약간 PC가 없다 그러죠 그러니까 덤은 그러니까 선천적으로라든지 어떤 사고에 의해서 말을 못하지 않게 되는 거고요 스피치리스는 어떤 상황 때문에 어떤 상황 뭐 그러니까 뭐 갑자기 뭐 여러분들 이제 집에 가고 있는데 이제 거대한 악어가 나타났어 그쵸? 물론 소리를 지를 수도 있겠지만 스피치리스한 상황이 되기도 하겠죠 너무 놀라서 스피치리스해졌다 덤은 이제 말을 못하는 핸디캡을 얘기하는 거고요 스피치리스도 이거는 이제 장애 그러니까 핸디캡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어떤 상황 때문에 뭐 너무 놀랐다라는 이런 표현 대신에 뭔가 he was very surprised 이런 표현을 넘어서 이제 고등부 읽기에서는 he was
speechless 이런 식으로 놀랐다는 감정 대신에 he was very surprised 대신에 he was speechless 이런 식으로 감정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말 못하게 됐다. 어? 왜? 놀라서 그랬겠죠. 됐습니까? 감정을 나타낼 때 쓸 수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너무 기뻐서 뭐 speechless 해줄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어떤 격한 감정을 갖고 아주 뭐 극단의 감정을 겪게 되었다라는 상황일 때 speechless라는 단어를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상한 strange 같은 말은 odd가 있습니다. odd라든지 아니면 뭐 weird는 조금 느낌이 다르고 odd 이상한 뭐 왼쪽 눈 오른쪽 눈 색깔이 다르면 뭐라 그래요? odd eye 라 그러죠. 이상한 눈이란 말입니다. 특이하네. 그 외에도 뭐 unusual도 있고요. unusual 그 다음에 uncommon 이런 것들도 같은 말입니다. common은 평범한이죠. 평범한 usual 평범한이죠. 근데 unusual 하면 평범하지 않은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common 흔한 이런 뜻인데 uncommon 하면 평범하지 않은 오케이. 뭐 그러면 뭐 unusual이 같은 말이었으니까 뭐 strange의 반대말은 usual이 되겠죠. 평범한 usual이라든지 아니면 common 이런 것들이 반대말이 되겠다. 흔한, 평범한, usual, common. 오케이.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이 녀석의 명사형 만나본 적 있죠? 네. 이 녀석의 명사형은 뭐고? wisdom이고 형용사형은 wise. 반대말은 뭐 많죠. 친구들끼리 많이 서로 썼으니까 뭐 S로 시작하는 거, 뭐 F로 시작하는 거 있었는데 F로 시작하는 foolish 해야죠 형용사인데 foolish. S로 시작하는 거 혹시 알까요? stupid, silly 이런 것도 있죠. foolish, silly, stupid. 반대말은 wise. wise하고 이제 wise처럼 뭐 똑같진 않지만 비슷하게 쓸 수 있는 애들이 뭐 smart라든지 clever 이런 단어도 있는데 약간 느낌이 다릅니다. 그냥 뭐 wise는 이제 뭐 지혜로운 이런 느낌이고요. 뭐 smart라든지 clever는 그냥 머리가 좋은 거, 똑똑한 거 뭐 이런 거 smart, clever고 wise는 현명한, 지혜로운 이런 뜻이다. 오케이 이런 녀석이고 그 다음에 이제 동사로 넘어갑니다. 깨다, 부수다, 3단 변신 broken. 오케이. 그다음에 잡다 catch. 자, catch가 붙어 있는 어떤 표현의 덩어리 뭐 보면은 우리 다빈이 같은 경우에 지금 catch a cold 했죠. 됐습니까? 뭐 감기 걸리다 이런 거 할 때 catch a cold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버스 같은 거 이런 거 타다 이런 거 할 때 뭐 catch a bus, 뭐 take a bus 이렇게 쓰지만 catch a taxi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오케이. catch의 3단 변신 오케이. 혹시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몰랐다면 적어두세요. catch, caught, caugh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의사소통하다 communicate. 됐습니까? 강세가 여기 있습니다. communicate가 아니고 communicate. 명사형은 잘 알다시피 communication. 그렇죠. communication 이라고 하면 되겠죠. communication. communicate, communication. 그 다음에 그리다 3단 변신 draw 에서 draw 라고 발음하는데요. draw 에서 조심해야 될 건 얘가 그리다 라는 뜻도 있지만 당기다 끌어오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다 이외에 당기다 또는 끌어오다 이런 뜻도 있으니까 draw가 단순히 그리다 라는 뜻인지 아니면 잡아당기거나 뭔가를 끌고 온다 라는 뜻인지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날다 3단 변신 flew, flown. 뭐 물론 fly는 자동사로서 날다 라는 뜻도 있지만 타동사로서 무엇 무엇을 날리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fly a kite 하면 연날리다겠죠.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플라이가 누구 같다라고 설명한 거냐면 체인지나 허트 같다라고 설명한 거야. 체인지는 바뀌다도 되고 무엇 무엇을 바꾸다도 되고 허트도 마찬가지 다치다도 되고 무엇 무엇을 다치게 하다도 되죠. 플라이도 이런 걸 보고 자타동사 다 되는 친구라고 합니다. 보통은
cause가 그러니까 뭐 때문에 내가 이런 설명을 하냐면요. cause하고 have는 좀 달라. 그래, 둘 중에 야, 여러분들이 중3이니까 둘 중에 자동사인 것은 내가 지금 물어본 게 뭐냐? 목적어를 못 가지는 것은 이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렇습니까? happen is happen. 그러니까 happen의 뜻은 무엇 무엇을 발생시키다가 아니고 무엇 무엇이 발생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얘는 항상 자동사로 쓰입니다. 근데 cause는 정 반대 뜻이라 그러면 좀 그렇고 뭐 발생 안 시키다라는 뜻인가? 그게 아니고 발생시키다라는 뜻이란 말이야. 초래하다, 유발하다라는 뜻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cause를 가지고 happen의 뜻을 만들고 싶으면 뭘 어떤 문법적 방법을 써야 되냐면 be caused 이렇게 해야지 같은 뜻이 되겠죠. 얘가 발생시키다라며. 그럼 얘는 입장 바뀐 어떠시니까 무슨 뜻인 거야 이거? 발생하는 것을 당한, 발생되어진이잖아. 그러면 be caused 하면 뭐야? 발생된다잖아. 발생된다. 그러니까 이 녀석들은 엄격하게 자동사일 때와 타동사일 때 달라. 됐습니까? heavy rain이 caused 홍수 happened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다른데 얘는 뭐 change라든지 hurt라든지 fly 같은 애들은 그냥 뭐 자동사 타동사 뜻을 모두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잊어버리다 forget. 반대말은 R로 시작하는 말 remember 도 있지만 방금 봤던 M으로 시작하는 memorize 도 있겠죠. memorize 도 있다. memorize 기억하다, forget 잊어버리다. 됐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forget이란 단어에서 문법적으로 한번 짚고 가야 될 게 뭡니까? forget은 누구 같다? forget to try 같다. 그렇죠. 그래서 forget to do 하면 그렇죠. 앞으로 해야 할 일을 깜빡하는 거고 forget doing 하면 옛날에 했었는데 그것을 까맣게 잊고 있다 라는 뜻이라 했어. remember도 마찬가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판단하다 judge. 판단 judgment. 됐습니까? judge는 뭐 동사로서는 판단하다지만 명사로서도 만나본 적 있죠. 뭐였어요? 판사라는 뜻도 있죠. 판사, 젖지가 젖지를 하죠. 판사가 판단을 내리죠. 젖지가 젖지했네 뭐 이러겠네요. judgment 판단 명사형이고요. 그 다음에 지다 패하다 3단변신 lost. 그 다음에 의미하다 3단변신 mean meant. 그렇죠. mean의 뜻을 이제 이렇게만 생각하면 나중에 이제 해석에 좀 곤란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 mean의 뜻은 의미하다란 뜻일 때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지만 얘가 또 무슨 뜻으로도 쓰이냐면 의도하다라는 뜻도 있어. 의미하다하고 의도하다는 분명히 다른 뜻인데 mean이 그 뜻을 갖고 있고요. 뭐 의도하다라는 뜻일 때 이제 우리 일상 회화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이 뭐가 있냐면 상대방의 뭐 갑자기 뭐 버스가 출발해갖고 내가 옆에 있던 사람 발을 밟았어. 그럴 때 예를 써서 뭐라고 하면요? I didn't mean that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 내가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라는 뜻입니다. 이게 내가 저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런 뜻으로만 생각하고 있으면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I didn't mean to 뭐 step on your foot 이런 식으로 발을 밟으려고 그랬던 거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할 때 mean이란 didn't mean that 이런 식으로도 쓰입니다. 의도했던 바는 아닙니다. 뭔가 사과할 때 이제 많이 쓰이겠죠. I didn't mean that. 그러려고 했던 거 아니야. 그럴 의도는 아니었어. 그래서 의미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의도하다 intend의 뜻도 있습니다. intend to do의 뜻도 있다. I didn't intend to do that.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니야. 그 다음 offer 제공하다죠. offer 사형식 동사 되고요. offer A, B 하면 뭐겠어요? 그렇죠. A에게 B를 제공하다. 근데 제공하다라는 뜻만 하면 조금 해석이 좀 어려워질 수가 있으니까 무슨 뜻도 있다? 제안하다라는 뜻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This is my 뭐 명사로도 쓰이기 때문에 This is my last offer 이렇게 하면 내 마지막 제안이다. 뭐 거래할 때 많이 쓰이겠죠. 깎아주세요, 깎아주세요. 알았어, 500원 깎아줄게. 아, 좀 더 깎아주세요. 아, 이게 This is my last offer. 1000원 깎아줄게. 돈은 안 돼. 이런 거 할 때 마지막 제안이다 이렇게 쓰기는. 그러니까 단어를 어떤 간단한 표현 속에 넣어서 익히는 게 단어를 익히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잡아당기다가 있네요. 잡아당기다, pull, 밀다, push. 오케이, 그래서 pull이 뭐 잡아당기다, 끌다일 때는 같은 말이 그럼 뭐겠어요? draw겠죠. draw, pull, 당기고 push. 그러니까 make something closer는 뭐야? make something closer는 make something closer. 그게 둘 중 뭐냐고. make something closer 이 영영풀이는 뭐에 해당돼? 풀이죠. 그렇죠? make something closer 뭔가를 더 가깝게 만드는 게 뭐예요? 풀이다. 풀. 그러면 뭐 푸시의 영영풀이는 뭐겠어? make something far away 하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make something far 하면 좀 어색해서 make something far away 뭔가 멀어지게 만드는 건 미는 거죠. 푸시. 오케이, 그 다음에 punishment 할 때 봤던 녀석이네요. 벌주다, punish. 벌주는 사람, punisher.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praises. 이제 수고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거 처음에 나왔으니까 이 옆에다가 내가 뭐랑 비교하겠어? 그렇죠. The number of. 그래서 a number of books money. A number of books 하고 또 뭐? 아니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The number of book books money. number of books. 그렇죠. A number of books, the number of books.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끝내면 안 되죠. 네. A number of books is, are. A number of books are. 뜻이 나와 있으니까 잘 안 해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 얘기 하는 거 보니까 여기서는 The number of books is are? is 겠죠. 어딘가 했어. 그래머 타파에서. 왜 이렇게 되죠? A number of 먼저 하면 A number of는 뭐하고 똑같은 뜻이다? Many books are죠. 그러면 당연히 A number of books are. Many books are니까. 근데 the number of books는 무슨 뜻이고? 그렇죠. 책의 많은 책입니까 이게? 책의 개수, 권수라고 해야 되겠네요. 책의 권수. 그러니까 이거는 숫자죠. 숫자. 그래서 얘는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 했어. The number of books is, a number of books are. 많은 책들, 책의 권수. 됐습니까? 그 다음에 한 항아리의 이렇게 돼 있네요. 한 항아리의 소금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A puffle of salt. A puffle of 뒤에 셀 수 없는 명사가 오겠죠. 됐습니까? 물질 명사가 올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책을 대출받다 또는 무엇을 확인해 보다죠. 그래서 우리가 뭐 check it out, check it out 뭐 많이 얘기하잖아. 그렇죠? 수업 제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거 한번 뭐 해봐라? 확인해 봐라. check it out.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check out the books, 뭐 check the books out 이렇게 책을 대출받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얘는 뭐기 때문에 이어 동사니까 check them out 밖에 안 되고 check it out 밖에 안 되죠. 힙합 하는 애 check out it 이렇게 하는 애가 없잖아. check it out 하는 이유가 이어 동사이기 때문에 대명사 목적어는 반드시 암만 길어봤자 했는 목적어는 반드시 다리 사이에 낀 가야 된다. 하지만 암만 길어봤자 안 했을 때는 여기도 끝에 들어가 check out the books, check the books out, check them out.
자, 그 다음에 이제 수거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녀석이에요. 뭔가를 떠올려내다, 뭐 어떤 생각을 해내다 이런 뜻입니다. 뭔가를 생각해내다가 뭐다? Come up with은 그냥 하는 것보단 Come up with a good idea 이러면 되겠죠. Come up with a good idea. 좋은 생각을 해내다. Come up with a good idea. 오케이, 뭐가 많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Come up with a good idea. 오케이, 그 다음에 알아내다. Find out 하고 check out 하고 같은 녀석들이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알아내다. Check it out. 그것을 알아내다. Find it out. 그만 제끼시고요. Find it out. 그것을 알아내다. Find it out. Find the solution out. 해결책을 알아내다. Find the solution out. Find out a solution. Solution은 동사형이 뭐예요? Solution의 동사형. Solve겠죠. 해결하다. Solve. 해결책. Solution. Find out a solution. Find a solution out. 오케이, 그 다음에 어디에 집중하다? Focus on 같은 말은 Pay Attention to 전치사의 to입니다. Pay attention to Focus on the problem. Pay attention to the problem. 오케이, 그 다음에 내 처지라면 In my place. 됐습니까? 뭐 여기에서 place 대신에 뭐를 쓰기도 하냐면 In my shoes도 쓰기도 합니다. In my place, in my shoes. 내 처지라면 In your place, in your shoes. If I were in your shoes. 내가 만약에 당신의 처지라면 If I was 아닙니까? 이러면 좀 이따가 그게 아닌 거 이거의 주요 문법이겠죠 뭐? 이런 거 나오면 뻔해. 어휘에 이런 거 나오면 아 여기 주요 문법은 뭐겠다? 가정법이겠다. 내가 네 처지라면 내가 너라면 이런 거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말이 되다. Make sense. Make sense의 뜻이 이렇다 보니까 여러분들 조금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아 그럴만하네 이런 거 그런 걸 보고 make sense랍니다. That makes sense. 됐습니까? 그러면 에? 이런 경우는 That doesn't make sense 하면 되겠죠. 말도 안 돼. That doesn't make sense. 됐습니까? 에? 그게? That doesn't make sense. Make sense. 말이 되다. 고개가 끄덕여지다. 납득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Make sense. 뭐 뜻 그대로 하면 뭐 뜻이 통한다. 이런 뜻인데요. 그럴만하네 한다라는 게 make sense입니다. 이제 이런 단어들이 슬슬 나와요. 됐습니까? 그럴만하네 make sense. 오케이, 그 다음에 이어동사라고도 쓰면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꺼내다 take it out 하면 되겠죠. take it out. take them out. 그러면 반대말은 또 take in 하지 왜 put in put it in put them in 이렇게 쓰겠죠. put it in put them in 집어넣다 put in 꺼내다 take it out put it in put it in put it in take it out. 어? 입다는 뭐였더라? put on 됐습니까? 그 다음에 니 덕분에 thanks to you 됐습니까? Thanks to you, I could do it. 네 덕분에 난 그거 할 수 있었어. 됐습니까? 자, 그래서 7과 단어 3종 세트로 꼭 하시고요. 테스트 100점 맞길 바라고요. 스피킹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 단어를 조금 더 살펴보자입니다. 오케이, 자, 그 얘기가 나오네요. 부정의 형용사를 만드는 접두사가 아니고 접미사니까 뒤에 붙이는 리스죠. 리스, L-E-S-S. 그래서 말이 뭐여니까? 치니까 말문이 막히는 speechless. 됐습니까? 집이 뭐니까? Home. 집 없는 homeless. 됐습니까? 얘들이 형용사잖아, 그치? 네. 그쵸? 얘들이 형용사인데 이 앞에다가 더를 붙이면 the speechless, the homeless, the timeless 아 얘는 안되겠네 the careless, the hopeless, the priceless
이렇게 하면 뭔지 전에 한번 얘기한 적 있죠? 됐습니까? 좀 이따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뭐니까? time이니까 끝이 없는? timeless. 자, timeless를 뭐라고는 제발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는 생각하지 마. 됐습니까? 아이고, 시간이 없네. 아, 시간이 부족하네 할 때 timeless 쓰면 안 돼요. 됐습니까? 끝이 없는 입니다. 오케이. 그럼 끝이 없는 일 때 같은 말 여러분들 알만도 한데. endless하고 timeless하고 같은 말이겠죠. endless, timeless. 끝이 없는. 오케이. 그 다음에 주의, 조심이 뭐니까? care니까 부주의한? careless. careless 반대말은? be careless의 반대말 몰라요? careful이지. 조심 안 하느니 careless면 조심하는 be careful 할 때 careful이지 뭐겠냐 이 똥강아지들아. 조심하는 careful, 조심성이 없는 careless. 뭐 보면 맨날 뭐 떨어뜨리고 쏟고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careless하고 clumsy 한 거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희망이 뭐니까? hope니까 가망 없는 hopeless. 됐습니까? 그러면 희망찬 hopeful이겠죠 뭐. 됐습니까? 이제 감 잡았어요? 희망찬 hopeful, 희망 없는 hopeless. 그 다음에 가격이 뭐니까? price니까. 자, 얘는 지금 여기에 있으면 안 될래요. 지금 부정의 형용사를 만든다 했는데 얘는 부정의 형용사가 아닙니다. 됐습니까? 얘는 부정이 아니고 강한 뭐다? 긍정입니다. 아주 강력한 긍정.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precious한, invaluable한, valuable한, priceless, 귀중한, 소중한. My precious. 그러니까 my precious는 이제 문법적으로 틀렸죠. 그렇죠? 왜 틀렸죠? 그렇죠. 뒤에 thing이 빠진 거죠. 그렇죠. my precious 뭐 ring 뭐 이랬겠네요. 나의 소중한 반지 뭐 이랬겠죠. my priceless ring.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더 뭐 하나만 얘기하면 되겠다. 더 hopeless 하면 뭐가 되는 거야? 더 hopeless. hopeless people. 그렇죠. hopeless people이 되는 거죠. 더 플러스 형용사는 형용사 people 된다고 문법적으로 했고 뒤에는 is다, are다, are다 복수 취급한다. 분명히 people이라며. 됐습니까? 네. the homeless are 이렇게 쓰겠죠. 집 없는 사람들 homeless, the homeless는 homeless people하고 같다고 했고 암만 길어봤자 they겠죠. 됐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speechless의 뜻을 잘 써놨네요. 이런 뜻이니까 dumb하고는 달라요. 벙어리의 라는 뜻의 dumb은 아예 원래 그 not able to speak고요. dumb의 뜻, dumb의 영영풀이는 not able to speak고 speechless는 temporarily can't speak. 일시적으로 말을 못하게 되는 어떤 감정, 아주 극단의 기쁨이라든지 극단의 슬픔, 극단적인 뭐 extremely surprised 하다든지 extremely shocked 했다든지 extremely happy 해서 순간적으로 말 못하는 건 dumb이 아니고 speechless다. 그래서 감정을 표현할 때 쓸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고등부 올라가려고 하니까 이제 단어가 점점 그렇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사용 쓸모가 뭐니까? use니까 use 아니죠. use니까 쓸모없는? useless죠. 얘를 use라고 읽으면 그때는 뭐가 됐냐? 사용하다. 동사가 돼요. 됐습니까? 얘 use라고 읽어야 돼. 그래서 useless입니다. useless가 아니고 useless. 그런 게 있어요. 발음에 따라서 뜻이나 품사가 달라지는 단어도 있습니다. 얘는 use라고 읽고 useless, 쓸모없는.
그러면 useless의 반대말은 useful이겠죠. 쓸모가 많은. 오케이. 그 다음에 뭐 timeless 나오네요. and endless 끝없는. 그러면 endless하고 timeless하고 같으니까 또 같은 말은 뭐가 있다? limitless도 있겠죠. limitless. limit 하면 제한이죠, 제한. 근데 less 붙었으니까 제한이 없는이니까 무한한. 보통 뭐 이제 마블 히어로물 보면 limitless 파워를 얻기 위해서 뭐 타노스가 반지를 열심히 모으고 뭐 이렇게 탁 했더니 반이 죽고 뭐 이러죠. 그 다음에 선이 뭐니까? 와이어니까 무선의 wireless. 그러니까 wireless 선이 없는. 오케이. 선생님은 참 와이어 풀한 작업 환경인 것 같네. 어우 몇 개야 도대체. 키보드, 마우스. 오케이. 그 다음에 해로운 것 이 말이죠. 해로운 것이 뭐니까? harm이니까 무해한. harmless. 그럼 harmless의 반대말은 harmful이겠죠. 해로운이겠죠. 해로운, harmful, 무해한, harmless. 뭐 이 식용 dye는 뭐 이 식용 색소는 harmless합니다. 뭐 이렇게 무해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건강에 도움이 되진 않겠지만 일단 harmless하긴 하다. 오케이. 그 다음에 하나 둘 세다 count니까 셀 수 없는 countless.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many의 뜻입니다. a number of의 뜻이야. countless. 근데 이제 그거보다 좀 더 강한 느낌. countless book books money 밖에 안 되죠. 됐습니까? 내가 얘기했던 book하고 money 중에서 셀 수 있는 건 북인데 이게 많다고 얘기했으니까 countless books 이렇게 되겠죠. 셀 수 있는, 그러니까 many처럼 문법적으로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밖에 못 돕니다. countless. 또 countless를 뭐 세지 않는, 세라 그랬는데 야 이거 몇 개니 세러봐 그랬는데 세지 않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셀 수 없이 많은입니다. very 뭐 extremely many 뜻입니다. 그 다음에 소리가 뭐니까 사운드니까 고요한 soundless 됐습니까? soundless 막 같은 말은 뭐 s로 시작하는 silent가 있겠죠. silent 뭐 이제 조금 있으면 12월 뭐 20몇일이 다가오면 뭐 silent night holy night 뭐 이런 노래 고요한 밤 holy night 거룩한 밤 silent 고요한 soundless 소리가 없는.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뭐 게임 좋아하는 애들 보면 뭐 silencer 하면 뭘까? silencer 게임 좋아하는 애들은 silencer 하면 바로 알던데. silencer 뭘 것 같아? 뭐라고? 도적이다? 뭐 silent랑 뭔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silencer 몰라요? 모르겠으면 게임 좋아하면 찾아보세요 뭔지. 아, 나 게임 안 좋아하기 때문에 안 찾아보게 되겠다. 오케이. 보통 뭐 야 그거 뭐지? 총 쏘는 게임 뭐 이런 거 할 때 silencer 그래도 뭔지 모르겠다. 오케이. 자 집중 탐구. 자 셋 다 똑같은 애들 집중 탐구하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뭐라고 쓰겠어요 옆에다가? 이형 동사. 그렇죠. 또는 동사구라고 하시는 선생님도 있었다 그랬어. 덩어리란 뜻이라 했죠. 덩어리. Take it out, check it out, find it out. 됐습니까? 그래서 he opened the box and took out his album 하고 있네요.
그는 또 상자를 열고 앨범을 꺼냈다. Box and took his album out.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Took it out 밖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너는 확인했었냐 이러고 있죠. 그쵸? 그 다음에 이거는 궁금한 거야 더 띵 대시야. 아니죠. 이거는 지금 뭐 더하기 뭐다 did you check out 더하기 what did you buy online 한 겁니다. 됐습니까? 그 말은 얘가 1번이다 2번이다 2번이다 1번이다 2번이다 의문사다. 제일 먼저 배운 what이다 나중에 배운 관계대명사 what이 아니다. 그러니까 넌 확인해 봤냐고 묻잖아. 네. 그쵸? 그러면 이 말을 듣는 이 you는 뭘 샀는지 알까 모를까? 몰라요. 모르니까 확인해 보라는 거지. 야 너 뭐 샀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did you check out what you bought online은 지금 did you check out 더하기 what did you buy online이고 그러면 얘 문법적으로 뭐예요? 그렇죠. 간접 의문문이고 간접 의문문은 무슨 절이니까 명사절이니까 목적어 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너 그거 확인했어? Did you check it out? 안만 길어봤자 it 하면 여기다 넣을 수밖에 없죠. Did you check it out? 너 그거 확인했어? 그거 뭐요? What you bought online? 네가 온라인으로 무엇을 샀었는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알아내다 했네요. You are trying to. 여기에 try 뒤에 요렇게 생긴 거 있으니까 이거는 시험 삼아 find out 해보다야 find out 하려고 s다야. find out 하려고 s다. 그렇죠. 목적어가 뭐가 오냐에 따라서 여기에 to 부정사가 try의 목적어니까 우리가 애쓰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하고 있네요. We are trying to find out. 우리가 알아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Who broke the window? 그럼 who는 1번이야 2번이야 3번이야? 1번. 1번이죠. 또 간접 의문이죠. 네. 됐습니까? 그래서 의문사 who다. 그러면 두 번째 배운 건 뭐였더라? 관계사죠. 세 번째 배웠던 건요? 엄마야? 세 번째 배웠던 건 it, that, 강조 구문에서 that 대신 사용된 who가 있었죠. It was James who I met yesterday. 뭐 이런 거. 바로 제임스였어요. 내가 어제 만났던 사람은. 원래는 it was James that I met yesterday 였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it that 강조 구문에 that 대신 사용된 who도 있었습니다. 됐습니까? 이제 슬슬 정리하셔야죠. 됐습니까? Okay, we are trying to find out. 우리는 알아내려고 애쓰고 있어요. Who broke the window? 누가 창문을 깼는지를. 됐습니까? 간접 의문문은 그래서 find out에 뭐 될 수 있어? 목적어 될 수 있죠. We are trying to find it out. 그거 알아내려고 애쓰는 중이야. 근데 얘를 여기다 넣진 않아요. 얘를 여기다 넣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버리면 find하고 find out의 느낌은 좀 다르잖아.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여기다 넣어버리면 너무 얘랑 얘가 헤어져가지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갖고 느낌이 안 살아서요. 이럴 때는 여기다가 넣는 게 맞겠죠. 팝 퀴즈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다음 파트는 뭐? Expression. 그렇죠. 대화 표현 파트죠. expression 파트. 뭐가 나오냐? 이해 확인하기. 야, 알아들었어? 뭐 이런 거겠죠? 네. 어? 뭔 말인지 알겠지? 뭔 말인지 알겠지? 뭐 이런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바람, 소원 표현하기.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바람, 소원 표현하기니까 이과의 문법이 뭐가 되냐 하면요. 가정법이 되는 거야. 보통은 이제 어떤 뭐 몇 과 건너뛰어서 다음 과에 뭐 표현 파트에 나왔으면 그 다음 과에 문법이 나온다든지 하면 문법이 보통은 문법이 먼저 나오고 표현 파트에 적용한다든지 이런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시간이 급하니까 그렇지. 원래 8과까지 있어야 되는데 원래 이제 이 책을 만들 때 8과까지 기획했는데 8과까지 못하니까 애들이 7과에서 끝내려니까 아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아 안 되겠다 한꺼번에 다 넣어 여기다가.
됐습니까? 그래서 이과의 이것 때문에 주요 문법이 가정법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바람 소원 표현하기라고 돼 있는데 주로 어떤 바람이나 어떤 소원이냐면 불가능한 가능성이 있는 걸 바라는 게 아니고 거의 이루어질 리가 없는 걸 바라고 있는 표현들입니다. 오케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만수르였으면 좋겠어 뭐 이런 거 있잖아. 됐습니까? 내가 다시 초등학생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 뭐 이런 바람이 주로 나올 것 같아요. 가능성 제로인 바람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과의 주요 문법이 된 거죠. 됐습니까? 자, 이해 확인할기. 상대방이 한 말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묻거나, 됐습니까? 내가 제대로 이해한 거야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상대방이 했던 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을 때는 Do you mean? 뭐 이런 얘기, 이런 의도로 얘기한 거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Do you mean? 쓰고요. 그 다음에 뒤에 대절 뭐 올 수 있겠습니다. Did you mean that? 뭐 Do you mean that you were very stupid? 뭐 네가 뭐 멍청이였다고 얘기하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얘기하는 거 맞아?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명사구나. 그 다음에 요렇게 한다는 얘기는 얘가 뭐 하는 뜻이니까 겁 만드는 건가? 명사 Do you mean 다음에 명사가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Do you mean 다음에 절이 올 수도 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want라는 동사는 목적어로서 요런 A라는 형태와 B라는 형태 중에서 뭐 밖에 못 가져옵니까? A라는 형태밖에 안 되죠. 그렇죠? 근데 know라는 동사는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잖아. I know that he is very kind도 되고 I know about it도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녀석이 want 같지 않고 know나 believe나 say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는 뭐 올 수 있는 건 to 부정사 올 수 있고요. Do you mean to do 라든지 Do you mean 뭐 할까? 문장을 보면 되겠네. 그 다음에 that 뒤에 완벽한 문장 이렇게 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한 대화를 먼저 살펴보면 자, don't judge a book by its cover. 자, 이런 걸 보고 뭐라 한다 했죠? Saying 이라고 하고 뭐라 그러면 돼? 그렇죠. 속담이라고 하면 되죠. 그래서 Don't judge a book. 뭐 하지 마라? 평가하지 마라. 책을 평가하지 말아요. By its cover. 그렇죠. 표지만 보고 책을 판단하지 마라. Don't judge a book by its cover.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뭐를 갖지 말란 말이야 지금? 선입견. 선입견을 갖지 말라라는 표현이죠 이거. 쟤 문신 봐. 문신. 그렇죠? 막 완전 착해 막 할아버지 할머니 막 다도 막 정원 막 잔디 제가 대신 깎아드릴게요 막 이러면서 됐습니까? 네. 그래서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라는 속담입니다. Don't judge a book by its cover. 근데 얘는 이제 원어민이겠죠. 이런 영어 속담을 잘 알고 있는 원어민 이렇게 얘기했는데 얘도 뭐 한국애인데 영어 그래도 좀 해. 대충 생각해봤더니 이런 뜻인 것 같아. 그래서 Do you mean that이겠네 뭐. Do you mean that we should not judge others by their looks? 그래서 너는 이런 얘기 하는 거 맞아? 대디야, 우리가 뭐 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Others는 뭐로 바꿔 쓸 수 있겠어? Other people이겠죠.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을 We should not judge other people. 뭐를 가지고서? By their looks. 그들의 외모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judge 내려서는, 판단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니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거 맞아? Do you mean that? 완벽한 문장. 그래서 that's what I mean. 이거 되게 많이 쓰이겠죠. 그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라는 표현 뭐? That's what I mean. 됐습니까? 그러면 이 what은 1번이야? 2번이야? 2번이죠. 됐습니까? 그 말은 얘가 뭐다? 무엇이 아니고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The thing which다. 그래서 내가 의도하는 것이다. 그 말이 that은 여기를 이 녀석 잡아왔습니다. that은
그래서 that we should not judge others by their looks is what I mean.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외모만 가지고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다. 여기에 mean을 뭐로 바꿔 쓸 수 있냐면 what I 이렇게 바꿔도 되겠죠. 그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됐습니까? mean이 의미하다 라는 뜻이 또 있지만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다 라는 뜻도 있다라는 거 mean의 뜻을 좀 잘 잡아둬야 됩니다. 됐습니까? 무의미한 의미가 뭐야? 의미 mean이 의미입니까? 그건 동사 것 같은데? 의미 meaning이지 뭐 meaning. 그럼 무의미한 그렇죠. meaningless겠죠. 됐습니까? 네. mean 나온 김에 뭐 파생어도 한번 살펴봤어요. 무의미한 meaningless. 자,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 표현 더하기. 자, 이게 what do you mean by that exactly? 됐습니까? 그럼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이 말. what do you mean? 무슨 의도로 그런 말 하는 거야? what do you mean? by that은 이 that은 상대방이 했던 말이겠죠. 그러니까 뭐 여기에서 이제 A하고 B하고 대화하는데 얘가 뭐 two heads are better than one 이렇게 얘기했어. two heads are better than one 했더니 B가 what do you mean by that exactly. 그래서 이 that은 뭐 대신 왔다? two heads are better than one 대신 온 거죠. what do you mean by you're saying 정확하게 란 말도 붙여줘. 정확히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런 말을 함으로써 what do you mean by that. 됐습니까? 그래서 상대방이 뭔 소리 하는지 설명,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뭐 요청이라고도 볼 수 있냐면 추가 설명 요청이라고도 볼 수 있어. What do you mean by that exactly는 좀 더 설명해 줘봐. 뭔 소리 하는 거야?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does it mean that 또 나오네요. 계속 that만 나옵니다. 이거는 뭐 by that 왔고요. 이거는 by that 왔고. 그 다음에 뭐 does it mean you should get up early 이 말이죠. does it mean 뭐라 이게 B가 이런 얘기 한 것 같은데 A가 뭐라 그랬길래 이런 말을 한 걸까? 어떤 속담을 얘기했 A가 무슨 속 뭐라고 속담을 하나 얘기했더니 does it mean you should get up early 어떤 속담을 얘기했길래 Does it mean you should get up early? 이럴까? Early catches worms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렇죠? 네. Early bird catches a worm 이렇게 했죠. 부지런 일찍 일어난 새가 벌레를 잡는다. 그랬더니 What does it mean? 아, does it mean you should get up early? 네가 일찍 일어나야만 한다는 뜻이냐? 이런 뜻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 과에는 이제 모두 나올 예정이다. 속담도 나오겠죠. 그러니까 영어 속담들 됐습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던 two heads are better than one 이건 무슨 뜻일까? two heads 그렇죠. 백지장도 맞대면 낫다 이 뜻이겠죠. 됐습니까? 협동의 중요성 됐습니까? 원 뒤에 생겼던 말은 원 헤드 대가리 두 개가 대가리 한 개보다 낫다. 그러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여기도 또 대시네요. 됐습니까? Do you mean shoes are on sale? 됐습니까? 그래서 뭐 신발 할인한다는 얘기예요. 뭐라 그랬길래 이렇게 물어보는 걸까? 뭐라 그랬길래 영어로 뭐라 그랬길래 이렇게 못 알아듣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했을 수 있겠어. These shoes I am selling these shoes on the price of the price of rocks 이랬을까? I'm selling these shoes on the price of rocks. R-O-C-K-S
I'm selling these shoes on the price of water. On the price of water 한번 보겠어. On the price of water. 물가격으로. 물가격으로 팔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Do you mean these shoes are on sale? 할인 판매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됐죠? 됐습니까? 네. 뭔가 비유적으로 설명했으니까 바로 못 알아듣고 뭐 할인한다는 말씀이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는 거 하시고요. 자, 그래서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묻고 답하고 이런 것들에서는 여러 가지 속담 같은 것들이 나올 예정입니다. 속담도 중요해요. 고등학교 문제 중에서 그런 문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글을 읽고 어울리는 속담을 고르세요. 이디엄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바람과 소원을 표현할 때, 자, 그 얘기로 시작하는 현재 이루어질 확률 몇 퍼센트? 0%인 거를 얘기할 때 쓰기 때문에 그래서 I wish가 나올 예정입니다. I wish 할 때는 I wish I can을 쓰면 절대로 안 됩니다. I wish I could라고 해서 I wish I could go to the moon 이런 식으로 I wish I could be 만수루 뭐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래서 내가 뭐뭐 하면 좋을 텐데 하고 점 하나가 아니고 점 세 개입니다. 텐데 점점점 내가 뭐뭐라면 좋을 텐데 점점점 could 대신에 I wish I were you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단 말이야. I wish I were you. I wish I were you 하면 뭔 소리야? 너라면 좋을 텐데 내가 너였으면 이라고 바래. 뭐 영어스럽게 하면 이 말인데 I wish I were you. 그 다음에 I wish he might come here. I wish he might come here. 그가 여기에 올 수 있는 가능성 0%인데 왔으면 하고 바란단 말이죠. I wish he might come here. I wish it was Christmas. 그쵸? 원래는 I wish it was Christmas 하면 안 된다 그랬어. 원래는 뭐라고 해야 된다 그랬어 문법적으로. I wish it were Christmas 했죠. I wish it were Christmas. Christmas every day. 매일매일 크리스마스였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이루어질 가능성? 0이죠. 그래서 I wish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I wish it would snow tomorrow. I wish it would snow tomorrow. 뭔 소리예요? I wish it would snow tomorrow. 네, 눈이 내렸으면 하고 바란다. 지금 몇 월 달? 8월 달 뭐 이럴 때. 됐습니까? I wish it would snow tomorrow. 눈 내렸으면 좋겠다. 8월 달에. 오케이, 그때 뭐뭐 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과거 사실과 반대되는 일을 말할 때 I wish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것들의 공통점 조동사가 전부 다 무슨 형태야? 과거 형태죠. could는 can에 가고 might는 may의 과거 그 다음에 would는 미래 과거죠. 그 외에도 과거 사실과 반대되는 거 미안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 조동사 have pp입니다. 조동사 have pp could have pp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너를 더 빨리 만났다면 좋았을 텐데 이런 표현 하고 싶다. 그때 내가 너를 만났던 건 언제야? 어쨌든 과거야 현재 미래야. 과거죠. 근데 과거에 늦게 만났는데 더 일찍 과거에 만났더라면 좋겠다 이런 표현할 때 어떻게 한다? I wish I could have met you earlier 이런 식으로 I wish I could have met you earlier. 너를 조금만 더 일찍 만날 수 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but I didn't meet you earlier. 설명할 게 좀 많아요 대화 파트지만. 오케이. 그래서 ABCD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는 음치야. A는 틀림없이 뭐겠다? 음치겠다. 그 다음에 B는 틀림없이 그치겠다. 그림친갑죠. 됐습니까? 네. 그진 아니고요. 그 다음에 C는 틀림없이 군뱅이겠다. 사실 군뱅이 빨라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D는 틀림없이 뭐 할까? 영어쌤이겠죠?
됐습니까? 얘는 분명히 영어 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음치가 뭐라 그래? I wish I could sing like Jiho. 뭐 Jiho 말고 누가 들을까? I wish I could sing like Mamu. 뭐 이럴까요? 됐습니까? 뭐 나쁘지 않은가요? 네. BTS 이름 좀 식상한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음치니까 이렇게 지호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얘는 틀림없이 노래를 잘하겠죠. 그러니까 네. 나는 지호처럼 노래를 잘할 수 있으면 이라고 바란다, 소망한다, 소망한다 하기로 했죠. 그러니까 뭐 이게 뭐 희망한다, 뭐뭐 하기를 희망한다란 얘기나 소망한다란 얘기나 사실은 우리말로 똑같아. 근데 우리끼리 뭐 했냐면 우리끼리 이 표현은 뭐로 하기로 했지?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hope 쓰기로 했죠? 네. 그쵸? 그 다음에 소망한다 이거는 뭐 하기로 했어? wish 쓰기로 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떤 상황에 쓰냐? 병문안 가서 쓰기로 했어. hope 쓰는 건 뭐? 병문안 가서 쓰기로 했어. 됐습니까? 하지만 이 wish는 뭐 내가 너라면 좋겠다라든지 뭐 이런 거 할 때 쓰기로 했어요. 뭐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주연이가 내가 여자였으면 이거 바래 뭐라든지 뭐 이런 거 할 때 하기로 했었어요. 아 요즘은 선생님 가능성 있는데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림 엄청 못 그리는 애가 뭐라 그래요? I wish I could draw like Sumi. Sumi는 틀림없이 그림을 엄청 잘 그리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칼루이스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겠구나. 세계에서 제일 빠른 사람 누구지 요즘? 자메이카에 누구였더라? 좀 올림픽 할 때는 우리 잘 기억나는데 그치? 됐습니까? 뭐 호진이로 할게요. 됐습니까? 얘는 틀림없이 달리기 잘하겠어. 잘할 겁니다. 그래서 나는 호진이처럼 빠르게 뛸 수 있으면 좋겠다. I wish I could run as fast as 호진. 뭐 as 원급 as도 보이고요. 뭐 run like 호진 해도 될 걸 요렇게 바꿔서도 비슷한 표현이죠. 그 다음에 영어쌤이 뭐라 그래요? I wish I could tell funny jokes like Yumin. 그쵸? Yumin? 개그맨 중에 뭔 Yumin이지? Yumin이 있어요. 없나? 아, 없나 보네요. 됐습니까? 그럼 누구 할까? 유재석은 사실 아니잖아. 농담을 잘하는 건 아니잖아. 헛소리 잘하는 애 누구 있지? 아 요즘 얘는 재미가 없어. 웃긴 애들이 없어. 웃긴 애들 뭐 말라리아 걸렸다고 해가지고 나가리 되고 뭐 신정환 뭐 이런 애들 했습니까? 별로 재미없었나요? 기억 누군지 기억 잘 안 나죠? 오케이, 유민이처럼 웃긴 얘기를 웃긴 농담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다가 공통적으로 설명이 좀 길어질 수밖에 없네. 여기에다가는 A, B, C, D가 하는 말 뒤에는 전부 다 얘를 붙일 수 있어. 됐습니까? 자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여기에서 이제 문법적인 설명을 좀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어. 어차피 다음에 나오겠지만 자, 그때 짧게 설명할 수 있을 테니까 지금 좀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이 표현들은 어떤 문법을 쓴 거냐면 전부 다 I wish 가정법 과거를 쓴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 A, B, C, D가 한 말은 전부 다 I wish 가정법 과거입니다. 자 근데 이게 일본 놈들이 붙인 이름이고 저 별로 마음에 저는 안 들어요. 왜 마음에 안 드느냐? 자 I wish 가정법 과거는 절대로 과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전에 얘기한 적이 있어. 됐습니까? I wish 가정법 과거라고 이름 붙인 이유는 여기에 전부 다 could가 쓰이고 있는데 could가 can의 과거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동사가 만약에 조동사를 넣는다면 조동사에 과거형을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너라면 좋겠어 좋겠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한다 했다? I wish I were you라 했다 했죠. 됐습니까? 그래서 be 동사도 과거형을 써야 되고 심지어 was도 잘 안 써. 됐습니까?
I wish it was Christmas는 원래 I wish it were Christmas 해야 된다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동사의 형태가 과거라서 문법적 명칭은 가정법 과거인데, 근데 얘는 내용상 언제 뭐가 아닌 거, 현재 사실이 아닌 것을 표현하는 방법이라 했어. 그래서 문법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느냐, 가정법 과거는 뭐로 연결된다? 직설법 현재로 연결된다. 그리고 여기에 not이 지금 여기 보면 I wish I could sing 이라든지 I wish I could draw 라든지 전부 다 not이 없죠. 여기에 not이 없기 때문에 직설법 현재로 바꿀 땐 전부 다 not이 들어갈 예정이야. 그래서 I wish I could sing like 지호는 사실대로 얘기하면 I 그렇지 I can't sing like 지호란 말이야. 그러니까 I wish I could sing like 지호 but I can't sing like 지호. 그러나 현실 갑자기 현자 타임 오는 거죠. 그러니까 but 뒤에 현자 타임은 현재 시제로 얘기한다는 거. 그러니까 밑에 것도 이제 쉽습니다. I wish I could draw like 수미 but I can't draw like 수미. I wish I could run as fast as 호진 but I can't run as fast as 호진. I wish I could tell funny jokes like Yumin, but I can't tell funny jokes like Yumin 이란 말이야. 됐습니까? 여기에 시제는 과거였는데 여기는 can이 들어오고 거기에 not도 들어가죠. 그러니까 현실을 반대로 얘기한 거다. 그러니까 형태는 가정법 과거는 왜 이렇게 붙였다? 동사가 조동사가 다 과거형으로 오기 때문인데 절대로 언제에 대한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과거에 대한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자 여기에다가 I wish를 다 지우고 없어졌다 볼까요? 얘가 없어졌다 치자. 그러면 I could sing like 지호 이거 뭔 소리야? 난 지호처럼 노래할 수 있었다잖아 이건. 과거 능력을 얘기하는 게 돼버리죠. 그쵸? 과거에 그럴 수 있었다고 얘기한 거야 지금 이거는. 근데 여기에 I wish가 붙는 순간 현재 못하는 걸 바란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된 겁니다. 내가 뭐 could를 can으로 바꾸고 이런 거 안 했어. 그냥 I wish that만 없앴을 뿐이야. 여기는 전부 다 공통적으로 뒤에 완벽한 문장이기 때문에 that이 생략된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I wish I were you but I wish I were you, but I'm not you. 그렇죠. 하지만 난 네가 아니야. I wish I were 만수루, but I'm not 만수루.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이 세 녀석은 같은 얘기 하는 거 맞아. 됐습니까? 이 세 녀석은 같은 얘기 하는 건데 얘는 다른 얘기해. 좀 달라. 느낌이 좀 달라. 그쵸? 뭘 보고 선생님이 네 번째 거는 느낌이 좀 다르다 그러고 있죠? 그쵸? 됐습니까? 이거는 호프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걸 희망한다 라는 얘기할 때 쓴다 했었어요. 그러니까 wish하고 호프는 다 뭐 희망하다 바라다 비슷한 의미처럼 보이지만 I wish 뒤에 이렇게 과거 동사가 막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는 불가능한 걸 바라고 있구나 하고요. 호프는 뭐 그래서 친구한테 문병과 같고 I wish you would를 이상하게 썼네. get well 이러면 애 얼굴이 되게 안 좋겠죠. 제 의사 선생님한테 뭔 얘기 들었나 이러겠죠. 그렇죠? 나는 뭐 한다? 소망한다. 네가 뭐하기를? 나아지기를. But 이 숨어있는 건 뭐야? But you 이런 얘기하는 거라 했죠 얘가. 됐습니까? 그래서 I wish로 병문안 가서 쓰지 말고 그래서 뭘 쓰라고 해서 병문안 가서 쓸만한 표현 I hope 우드를 쓴다고? will get well. 또는 여기에 언제 get well 될 예정이지만 미래에 get well 될 예정이지만 무슨 시제도 쓴다 했어? 이렇게도 한다 그랬어. I hope you get well.
난 희망한다. 네가 회복하기를. 됐습니까? 여기다 wish 쓰면 애가 얼굴이 사색이 되겠죠. 됐습니까? 수의사 선생님한테 뭔 얘기 들은? I hope you will get well. 이런 식으로. 이거 먼저 보면 I hope that it clears up this afternoon. 그래서 내가 희망하는데 뭐 하기를? 오후에 맑게 개기를.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제 일기예보 듣고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일기예보 들어봤더니 오후에 저 화창할 확률 60% 뭐 이런 얘기 들었는 모양이죠. 지금은 비가 내리고 있지만 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라고. 이거는 뭐가 있는 거다? 가망성이, 가능성이 가능성 있는 걸 바란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뒤에 위에 봤더니 I wish, I wish, I wish 이러고 있고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I wish I were good at English. 나는 언제 바란다? 현재 바란다. 언제 영어를 잘하기를? 과거인데? 하고 과거라고 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랬어. 현재 영어를 잘하기를 이라 했어. 선생님 이거 과거인데요. 아니라고. 됐습니까? 내가 여기에는 시제 그대로 현재가 난 지금 바래. 언제 잘하기를? 현재 잘하기를. 그러나 현재 잘해 못해. 그러니까 여기는 But I'm not good at English. 됐습니까? I wish I were good at English, but I'm not good at English. 현재 not을 집어넣죠. 여기 not이 없으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wish you could have come here with us. 자. 자, 요 부분 이제 설명해야 되는데 이거를 보고 뭐라 그러냐? could have pp라고 하죠. could have pp. 자, 똑같은 얘기 한다고 했었는데 조금 다르네요. 그러니까 얘하고 첫 번째 거하고 세 번째 게 같은 얘기 하는 거고요. 이게 둘 다 지금 문법적으로 뭐가 사용됐냐면 가정법 과거가 사용됐고요. 얘는 could have pp가 여기 있기 때문에 얘는 좀 다른 얘 문법적으로 뭐라 하냐?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합니다. 이건 뭐 설명이 기니까 졸리죠, 그쵸? 자, 얘가 좀 있다가도 여기도 but을 쓸 건데요. 뭐가 다른지 잘 보세요. 자, 일단 언제 말해? 현재 말해요. 현재 소원은 합니다. 그렇죠? You could have come here with us. 네가 우리들과 여기에 함께 언제 올 수 있었기를? 과거에 올 수 있었기를 바란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아, 너 그때 우리랑 같이 거기 갔었어야지. 지금 말고. 그렇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지난주에 뭐 친구들끼리 다 같이 야 우리 부산에 놀러 가자 이랬는데 한 친구가 아, 난 도저히 학원이 통문장 영어 학원 다니는데 토요일 일요일날 맨날 나오라 그래갖고 나 못 가겠어 이랬어. 됐습니까? 네. 할 수 없는데 우리끼리 갔다 올게 하면서 우리끼리 갔는데 너무 재밌게 놀았어. 그렇죠? 그 친구 생각이 나는 거야. 와가지고 아 wish you could have come with us. come 뭐 I wish you could have 뭐 visit 부산 with us 이런 식으로. 아 부산 우리랑 같이 방문할 수 있었어야 됐는데 아 너무 아쉽다 야. 됐습니까? 과거의 사실이 아닌 걸 지금 바라고 있는 거야. could have pp, would have pp, should have pp를 썼기 때문에 조동사 have pp를 썼어. 그래서 얘는 but you 그렇죠. didn't 해도 되고 내용상 couldn't 해도 되고요. can't는 아니란 말이야. 뭐 didn't 합시다. but you didn't come here with us. 그래서 과거에 너는 우리랑 함께 오지 않았었다. 예. 아 예예. 예. 여기 이렇게. 예. 장가 중인데요. 아 예예. 물이 새가 좀 혹시나 이 바게스 물 좀 폭염을 바게스 하나 좀 얻을 수 없을까요? 아 저희가 뭐 싱크대도 치워놓고 이래서 가지고. 바게스 같은 거 이런가요? 예예. 쓸 일이 없어가지고. 예. 예. 됐습니까? 자, 여기에 만약에 어떤 변화를 준다면 I wish you could come here with us로 만약에 바꾼다 칩시다. I wish you could come here with us로 바꾼다 치자. 그러면 언제 말해? 현재 말해. 그렇죠. 언제 여기에 오기를?
현재 여기를 오기를. 근데 현재 여기 왔다 안 왔다? 안 왔다. 그러니까 만약에 I wish you could come here with us 였으면 but you don't come here with us란 말이야. 현재 안 왔다. 또는 뭐 can't come here with us라든지 현재 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에 should have pp, could have pp, 조동사의 pp니까 이건 위에 거는 이렇게 I wish 다음에 뭐 be 동사라면 were 쓴다든지 그 다음에 조동사라면 뭐 could, 뭐 might, would 이런 게 들어있다든지 아니면 동사가 과거 형태로 come이라면 came 뭐 이런 식으로 와있다면 그때는 가정법 과거라 하고 현재 아닌 걸 얘기한다 했어. 그리고 여기처럼 could have pp, should have pp, might have pp, would have pp, 조동사 have pp면 과거에 아닌 걸 얘기한다 했어. 과거에 그러지 않았는데 과거에 그랬다면 어땠을까 라고 해서 그래서 얘를 보고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이 표현 보고는 과거의 후회라고 합니다. 과거의 후회. 과거에 그랬더라면 어땠을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it would be better. 자 if 절이 뒤로 가 있어요. 이건 가정법이 뒤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it would be better 하면 좋을 텐데 더 좋을 텐데 if I were in Hawaii. 언제 내가 하와이에 있다면 그렇죠. 현재 내가 하와이에 있다면 현재 더 좋을 텐데 라는 얘기야. 동사가 생긴 게 과거라고 해도 절대로 과거에 있었더라면 어땠을까가 아니고요. 지금 있으면 좋겠답니다. 이건 그래서 it would be better if I were in Hawaii but in Hawaii. 됐습니까? 그래서 better란 말이야 worse란 말이야 worse. 좋지 않단 말이죠. I'm not in Hawaii. 여기는 if I were 이렇게 돼 있으니까 가정법 과거죠. 그러니까 직설법 현재고 반대로 여기 not이 없었으니까 not을 집어넣어서 현재 하와이에 있진 않다. 그 다음에 이제 I hope it clears up this afternoon. 아까도 얘기했듯이 가망성 있는 거고요. 여기에 it clears 대신에 원래 원칙대로 하면 this afternoon은 이 말을 하는 시점에 과거야 현재야 미래야 미래니까 여기엔 원래는 it will clear 하는 게 원칙인데 I hope는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미래 시제 대신에 무슨 시제를 쓰기도 한다? 현재 시제를 쓰기도 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됐습니까? 계속이 아니고 숙제고요. 자 이번에는 볼까? 잠깐 바로 문법을 좀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저 앞에 걸 좀 볼게요. 그 중에서도 가정법 과거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20분 남았으니까 시간은 충분할 듯 하고요. 자 전에 여러분들이 살짝 맛만 본 적이 있었어. 가정법 과거는 이제 제대로 음미도 하셔야죠. 이번엔 자 그래서 가정법 과거라고 쓰고 동사들 또는 조동사들 생긴 게 어떨 뿐 과거일 뿐 내용은 현재의 반대 상황 바뀔 가능성이 있는 없는 바뀔 가능성이 없는 현재의 반대 상황을 얘기하는 거다. 내용은 이렇게 썼어. 내용은 현재의 반대 상황이다. 동사들이 생긴 게 과거의 형태일 뿐 절대로 과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용은 현재에 반대되는 걸 얘기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몇 문장이 나오는데요. If I were you, I would give him sweets. 여기 이제 I가 어떤 뭐 Burbar이라는 오피셜입니다. 무굴 제국에 뭐 한때 살았던 신하예요. 그다음에 여기 you는 emperor야, 황제. 그다음에 여기 him은 왕의 손자야, 황제의 손자.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문장, 여러분들 치료가 본문 아직 안 나왔을 테니까 이제 뭐
이제 그 이 무굴의 황제가 뭘 좋아했냐면요, 뭐 똑똑한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있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뭐 그 뭐야 오피셜들한테 고위 관 그 공직자들에게 한 번씩 수수께끼 어려운 수수께끼를 내요. 어려운 수수께끼를 내고 거기에 이제 답을 잘한 사람을 높은 벼슬을 주고 우대해주고 이랬었는데, 이제 뭐라고 물어봤었냐면 이제 친아들한테 야 만약 누군가 내 머리카락을 뽑았어. 황제 머리카락을 뽑았어. 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뭐 다들 이제 뭐 벌을 줘야 됩니다. 뭐 혼쭐을 내줘야 됩니다. 이랬는데 이제 이 똑똑한 사람은 내가 황제 당신이라면 난 그 사람에게 뭐 사탕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다들 벌 주라 그랬는데 이 버발이라는 애만 오히려 이거 뭐예요? 포니시먼트예요? 아니면은 뭐예요? 이거 칭찬이에요? 칭찬. 그렇죠. 그렇습니까? 오히려 좋은 걸 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 하냐? 틀림없이 당신 머리카락을 뽑았다면 손자일 리가 틀림없으니까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짓을 할 만한 사람은 네 손자잖아. 그렇습니까? 뭐 그렇게 뭐 얘기가 나온 중에 나온 거예요. 어쨌든 여기에 생긴 게 지금 if I were you, 조 내가 당신이라면, 내가 황제 당신이라면 I would give him, 나는 그 사람 머리카락 뽑은 그 사람에게 뭘 주겠다? 뭘 줄 텐데? 사탕을 줄 텐데 점점점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건 과거인데 내가 과거의 당신이었더라면 줬었을 텐데가 아니고요. 현재 내가 너라면 내가 그 사람에게 현재 또는 미래에 사탕을 줄 거다 라고 얘기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but 하는 순간 문법적으로 뭐라 그래요? 이제부터 뭐 쓰겠다? 직수할 법 현재를 쓰겠단 말이죠. 예우님. Okay, if I were you, I would give him switch in but I am not you. 언제 당신이 아니라고 그러고 있어? 그렇죠. 그래서 so I 뭐 여기에 would가 있으니까 기계적으로 하겠습니다. I want to give him switch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아까 전에 if I were you였는데 if I were you는 not이 없었어. 그리고 시제는 과거였어. 근데 지금 현재고 not이 들어갑니다. 내가 현재 당신이 아니라서. 그래서 아까 전에 would give him이었어. 근데 will not give him으로 바뀝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it would be great. 어떨 텐데? 멋질 텐데? If there were a man. 사람이 언제 있다면? 현재 있다면. man은 man인데 어떤 man? as wise as Berber in our country. 우리나라에 Berber만큼 현명한 사람이 있다면 would be great. 멋질 텐데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 페르시아에서 이제 무굴 제국을 공격하려고 뭐 이 무굴이 얼마나 강한가 보려고 페르시아에 사신이 와가지고 이제 어려운 문제를 내보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버발이 현명하게 그 페르시아는 강한 나라고 무굴은 약한 나라이기 때문에 페르시아가 얘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서 얘들을 좀 뭐 약하면 우리가 페르시아가 무굴을 공격해야 되겠다 했는데 무굴의 이제 버발이 아주 현명한 대답을 내놨기 때문에 페르시아가 얕잡아 보지 못한 거죠. 아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전쟁하면 잘못하면 저 똑똑한 사람의 머리를 잘 써갖고 우리가 질 수도 있겠다 뭐 이런 내용 중간에 나온 거예요. 그 페르시아 사신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서 버벌의 그 위즈덤에 놀래서 돌아가면서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It would be great. 멋질 텐데. 이거 쌍따옴표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It would be great. 그래서 멋질 텐데 If there were a man as wise as Berber in our country but 요거부터 하는 게 좋을 건데요. But there isn't a man as wise as Berber in my country. It isn't great. It is bad. 뭐린 거죠. 그러니까 일단 현실적으로 자신들의 나라는 페르시아인데 페르시아의 버벌이라는 사람만큼 와이즈한 사람이 무슨 시제에 없다? 현재 시제에 없다. 있으면 would be great 할 텐데. 됐습니까? 멋질 텐데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아까 대화 파트에 이게 전부 다 들어있는 게 아니고 I wish I were you 이런 식으로 들어있는 거야. I wish I were you.
또 이거 같은 경우에 뭐겠어? I wish 다음에 I wish there was a there were a man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야. I wish there were a man. 어떤 사람이 있기를 언제 바란다? 현재 바란다. 그러니까 이게 대화 파트의 문법으로 연결하면 이거 같은 경우엔 I wish I were you 이런 식으로 내가 너라면 이렇게 되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I wish there were a man as wise as Bobber in my country, in our country 이런 식으로 들어간단 말이야. I wish that은 생략하고요. There were a man. 조심해야 될 게 이제 그동안의 문법에 비치면 여기에 a man인데 그러면 is의 과거형 was가 와줘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란 말이야. I wish there were a man as wise as Bobber in our country. 그래서 내가 언제 바란다? 현재 바란다. There were a man. 언제 사람이 있기를? 현재 사람이 있기를. 근데 현재 있다 없다? 없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가정법이니까 뭔가 얘기를 좀 많이 해야 돼.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그래서 sim 단순 조건절. 자 지금 이건 뭔 얘기하는 거냐? 단순 조건절은 그동안 여러분들이 이미 만나봤던 것 중에 어떤 거 얘기하는 거냐면 if it rains tomorrow, I will stay home이야. I would stay home이야. Will stay home죠. 그래서 if it rains tomorrow, 만약 내일 비가 내린다면 나는 뭐 할 거다? 집에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보고 단순 조건절이랍니다. 시제가 뭐예요? 현재와 미래죠. 이 보르장머리 어쩌고 저쩌고 했던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내일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단 말이야. 절대 비 내릴 리가 없다가 아니고요.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 만약에 비가 온다면 난 집에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 이런 걸 보고는 가정법이라 안 하고 조건절이라고 합니다. 똑같이 if가 사용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겠지만. 그래서 단순 조건절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일을 표현하는 반면에 지금 얘기하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비가 안 내려. 지금 비가 안 내리는데 지금 만약 비가 내린다면 이런 거 얘기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이야? If it rained now 이렇게 한단 말이야. 지금 비가 안 내린다면 안 내리는데 만약 내린다면 이렇게 해석하란 말이야. If it rained now. 뭐 if it were raining now가 낫겠네. If it were raining now.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 중이라면 이런 말이야. If it weren't에도 불구하고 if it was도 써도 됩니다. If it was raining now. 뭐 was하고 now가 같이 있는 게 되게 이상하게 보이지만 가능하단 말이야. If it was raining now. 지금 비가 안 내리는데 내리고 있다면 I would dance in the rain. 난 뭐 할 텐데? 비 속에서 춤을 출 텐데. 감기 걸린다. 자, 가정법 반면에 가정법 과거는 동사나 조동사가 과거 형태고 비동사는 심지어 뭐를 선호한다? 뭐를 선호한다. 그래서 현재 상황과 반대되거나 가능성이 0%인 걸 상상하고 가정해서 얘기할 때 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if it is fine 하면 날씨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좋다면 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건. 그래서 we will go hiking. 우리는 뭐 할 텐데 라고 해석하지 말라 그랬어. 우리는 hiking 하러 갈 것이다. 이건 조건문이야. 됐습니까? 근데 if it were fine.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지금 날씨가 어떻단 말이야? 안 좋단 말이야. 그러니까 날씨가 안 좋은데 좋다면 we would go hiking. 우리는 뭐 할 텐데 hiking 하러 갈 텐데 근데 못 간다. 왜? Because the weather is bad. 좋지 않기 때문에 it's not fine. 그러니까 이거는 이 문장은 또 다른 문장을 더 얘기할 필요가 없어. 할 게 없어. 근데 이 문장은 똑같은 말이 뭐냐? because it 그렇죠. isn't fine. 한 다음에 we won't go hiking 의 내용이 들어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좋다면 여기 생긴 건 과거지만 지금 좋다면 우리가 하이킹 하러 갈 것이 다가 아니고요. 갈 텐데 점점점 꼭 하라 그랬어. 갈 텐데 점점점은 말 줄임말이고 말 줄임표 속에 말 줄임말은 뭐 하고 싶은 말인데 덜했다는 얘기고 그 말이 여기 있답니다. 그러나 날씨가 현재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이킹 하러 가지 않을 것이다가 말 줄임표 점점점 속에 들어있던 말이란 말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배웠던 if로 시작하는 것 중에 조건절과는 전혀 다르단 말이야. 조건절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근데 가정법은 아니야! 아닌데 그렇다 쳐보자. 됐습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역사에 만약이란 없다. 뭐 만약에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지 않았었더라면 뭐 이런 거. 그때는 가정법 과거 완료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아이 오늘 다 못할 것 같네. 형태와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모두 하겠습니다. 자, 이 파트는 고1 때 중요해요. 그니까? 다 정리하게 됩니다.